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회사음으로 연결 중입니다.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회사음으로 연결 중입니다. 여보, 저예요. 여보, 현우가 말도 없이 내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. 어떡해요? 아, 나 불안해 죽겠어요. 아, 당신이 자동차 키를 안 줄 게 뻔하니까 몰래 나간 거 아니겠어요? 아,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제가 운전을 할만하니까 키를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. 아니, 대부분 사고를 크게 당한 사람은 운전에 공포가 있다는데 어떻게 금방 키를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? 그렇다고 하지만 또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. 현우한테 맡겨요. 여보? 아, 여보. 아, 이거 왜 이래요? 아, 왜 이런지 정말 모르겠어요. 네 엄마 만났어.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네가 계속 불행할 거래. 그 말은 나한테는 우리가 행복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어. 더 두려운 건 너랑 네 엄마 사이가 나 때문에 나빠지는 거야. 현우야 있잖아. 나 이제 집에서 반대하는 거 지긋지긋해. 정말 싫어. 그래도 내가 널 떠나는 게 이해가 안 되니? 내가 우리 어머니 설득할게. 이렇게 못 보내. 나한테 기회를 줘. 그래도 안 될 때는 널 놓아줄게. 우리 어머니가 널 불행하게 한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. 나도 네가 불행하면서까지 내 곁에 있길 바라진 않아. 네 엄마가 날 원하지 않으신다고. 내가 얼마나 널 원하는지 아시면 포기해 주실 거야. 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. 너 안 보내. 현우야. 포기해. 포기해줘.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래요. 제가 못 가겠습니다. 뭐라고? 너 오빠한테 갈 결심을 한 게 현우 때문이었어? 현우야, 미수가 떠날 결심을 한 거 보면 네 어머니가 어지간히 하신 것 같다. 넌 어쩌겠다는 거야? 미술 왜 붙들어? 보냈어야지. 아이고, 참 우린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여행 가는 줄로만 알았었잖아. 아휴. 꼭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. 그만해, 현우야. 너희들도 힘들고 보는 우리도 이젠 싫다. 그만해. 순리대로 안 되는 거 억지로 그러지 마. 정말 싫다. 그냥 친구로 지내. 죄송합니다. 제게 맡겨주십시오. 만약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시면 그때 미술 포기하겠습니다. 아이고, 우리 미술 팔자가 왜 이러냐. 왜 이렇게 다 힘들어. 아유. 내 생각은 그렇다.